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문입니다. 자 오늘은 GT5 모드 마블 캐릭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데드풀 모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로는 과연 데드풀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데드풀의 과거를 보면 전투부대 출신에서 용병 집단으로 가서 데드풀이 됐지요. 자 고향과도 같은 군대를 침입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데드풀은. 자 그리고 기차에 치였을 때 과연 데드풀은 죽을 것인가. 자 오늘은 컨텐츠 그렇게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서 우측하단에 있는 좋아요 반드시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영웅인 오늘 데드풀의 일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지나가는 저 사람을 제가 뒤에서 한번 가격해보지요! 데드풀은 이렇게 야 뭐야 아주 현실적인 영웅이에요 질 뻔했어. 데드풀의 가장 강력한 점은 공격력이 아니죠. 데드풀의 가장 강력한 점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혹시라도 모를까봐 여러분들한테 인증하고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무적모드는 오프되어 있어요. 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저 정도에 죽지 않아요. 심지어 명대사가 내일 자살해야 지니까. 자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영화는 안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데드 스쿠터가 있네요. 오늘은 이 스쿠터를 타고 놀이동산까지 가. 아니 젠장 라디오가 이런 거지같은 스쿠터에 무슨.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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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구만. 좋았죠. 현실적인 영웅이지요. 자, 상당히 안정적인 오토바이를 골랐네요. 더 현실적으로 보이네. 왠지 일상 같은 친근함 있는. 잠깐 우리 뭐라 그럴까 옆에 사는 동네형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 자, 저는 텔레포트 따윈 쓰지 않. 왜냐면 텔레포트는 데드풀한테는 사치야. 데드풀은 무조건 현실적인 영웅이니까. 그렇지. 자 잠시 여기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를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한 이유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한이 됐어.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 상당히 위험해요. 미친. 내 몸뚱아리 두 개 됐어. 자 하지만 데드풀은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갖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몸이 반동아리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머지않았어요. 자 놀이동산으로 가봅시다. 자 약간의 그 간지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뒷모습은 약간 시골의 그 커피 그 다방 같네. 이제 코너야. 그쵸? 자 한번 더! 잠깐만 이거 해보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상당히 이래봬도 쉽지가 않아요. 자동차로 해야지 저 소리가 개꿀잼이. 자 역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이뻐 보이는 차였어. 스포츠카. 역시 남자라면 스포츠카지요. 제가 디자인과를 대학에서 다녔는데 저희 교수님의 명언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남자의 영원한 장난감은 자동차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남자들은 정말 이쁜 자동차를 평생 갖고 싶어하죠. 자 그렇지만 데드풀은 현실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자동차 따위는 없어요. 자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자, 거의 다 왔어. 잠깐만. 아니야, 야, 잠깐만! 세상에, 놀이동산을 지나갔어요. 놀이동산을 지나갔어. 자, 가자. 이 상태로 텔레포트 쓰면 같이 오토바이도 옮겨지나? 페트병님, 별풍선 한 개 100그릇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아, 정말 저 추억의 자동차도 저 아이스크림 차. 예전에 저걸로 GT 현시모드 할 때 많이 했었지. 원래 데드풀이 텔포를 쓴다는 게 무슨 소리야? 데드풀이 영화에서 텔레포트를 써? 말이 되는 소리네. 자,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계시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아 미친. 아 까비. 더 이상 이 차 못하겠어. 자, 이 아주머니 차를 제가 지금부터 정복하겠어요. 자, 노래 끄고. 데드풀은 죄 없는 시민을 죽이지 않아요. 자, 뭐야 이 자식이 운전 똑바로 안 해? 너 가만 있어봐. 하지만 이런 분들은 예외예요. 왜냐면 제 앞을 막았으니까. 반대쪽 차선에 있는데 어째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날 박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정당방위야. 됐어. 개무서워. 자, 안되겠어. 데드풀은 무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자, 여기서 한 대 몸으로 잡아야겠어. 됐어. 운 좋았어. 자, 어디서 어머니 안부를 묻어. 싸가점. 자, 아무리 방송이나 유튜브를 진행하더라도 안가 왜. 됐어. 자, 지킬 건 지켜야죠. 데드풀은 쌍욕을 하면 안 돼요. 최소 색드립은 해도 되지만 쌍욕드립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영웅이지요. 자, 요거 한번 갑시다. 이거 굉장히 중독돼. 좀 더 빨랐어야 됐는데 자동차가. 와, 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와, 뭐지? 저러고 가는 거야? 아, 굉장한 돌발 상황이었어. 아니 원래 대체로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오늘 GT 시민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놀이동산이에요. 일로 가도 되겠지? 잠깐만,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정말 GT의 길은 정말 잘 만들었어.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면 비슷하다는 건 알 수 있죠. 자, 됐어. 자, 놀이동산에 다 왔어요. 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됐어. 대충 여기서 주차를 합시다. 뭐?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낮으로 돌립시다. 자, 놀이동산은 한 8시쯤 와야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8시쯤 놀이동산에 오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 그 놀이동산에서 제일 재밌는 걸 줄을 기다리지 않고 타도 된다는 거예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타보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탈 수 있나? 돈이... 아니 어떻게 된 게 돈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야! 캐릭터에 분명히 돈이 많은데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여긴 아니 이쪽 아니다. 반대쪽 타야겠어. 그래 여기다. 원래 이거 다 돈이 드나? 희한하네. 원래 모드를 하면 돈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타러 와야겠어요. 지금 분명히 캐릭터에 돈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모드를 해서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트레이너에서 돈을 만들 수 있어? 이건가 보다. 캐시 됐어. 자 이제부터 돈이 없다 그러면 싸그리 다 전부 다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어. 물론 마디마디마다 바로 자르지. 자 지불할게. 돈이 아예 돈이 표시가 안 떠. 분명 이거일 텐데. 아 변신을 풀어야 탈 수 있다. 아니 이런 젠장. 변신을 풀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거였어?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자 잠시 변신을 풀겠습니다. 변신을 풀도록 하죠. 아 이러니까 돈이 뜨네. 자 그래도 한번 타보자고 궁금하니까. 간다! 야 이러면서 다시 변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이거잖아. 뭐야 왜 이래.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잠깐만 다시. 자 우린 데드풀이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야 내가 키를 잘못 누른 것 같아. 중간에 내가 키를 잘못 눌렀어. 됐어. 자 여기서 데드풀을 누릅시다. 된거 이런 싸가지. 자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냥 한번. 어 뭐야 이 누나 뭐야 갑자기 왜 내 앞에서 뭐하는거야. 깜짝 놀랬잖아. 자 한번 그래도 타보기라도 합시다. 궁금하니까. 제가 항상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유 없이